네, 안녕하세요. 이리신문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화계를 강타한 벌써 이제 200만 넘어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설레발일 수 있지만 천만 관객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서울의 봄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미 뭐 역대 11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가장 흥행을 많이 한 영화로 기록될 걸로 보여지고 뭐 천만 관객도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 이제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 영화들은 성수기 때 몰아서 개봉하는 대작들은 다 망하고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개봉한 영화들은 오히려 흥행을 하고 따지고 보면 범죄도시 3편도 비수기에 개봉해가지고 뭐 천만이 넘었고 성수기 때는 뭐 아웅다웅 서로 격돌하다. 근데 또뭐 좋은 영화들이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관객수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되게 대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수기 때 개봉한 영화들이 사실 이렇게 좀 기대 이하라는 평도 많았고. 근데 서울의 봄은 뭐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죠. 사실은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좋아요. 스포일러도 완벽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스포일러 흘릴까요? 스포일러 흘리자면 전두광이 12.12 군사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스포일러도 알고 있고 뭐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건 뭐 다큐멘터리 아닌가? 하는 평이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그12.12 사태만 다루는 편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보다 재밌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영화는 안 봤는데 그보다 재밌대요. 그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시나리오는 전두환 씨를 비롯한 그 신군부 세력이 사실 쓴 거랑 마찬가지죠. 역사 사실을 기반을 했으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영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고 뭐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기긴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스포일러를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우리는 모두 주인공의 실명이 고인이 된 전두환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두광이에요. 그러고 보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는 전두혁이었어요. 그리고 26년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호칭을 해요. 왜? 한국 영화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전에 작품들 할 때는 뭐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두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한국사의 근현대사 뭐 오래 지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지만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다 실명을 사용했어요. 왜 드라마는 가능한데 영화는 못하는 걸까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드라마 제5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MBC에서 제1공화국부터 계속 시리즈를 해왔기 때문에 다 실명을 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공화국으로 간 거였고 영화에서는 전두환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칫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 많잖아요. 그 실화를 기반으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실화를 벗어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딱 맞춰서 만들다 보면 아무리 전 국민이 스포일러로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영화적인 요소와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만들면 굳이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며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간 비켜가는 거죠. 그 이제 전두광 씨 역할로 황정민 배우가 캐스팅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섭외 과정에서 우선 목소리 얘기부터 했대요. 목소리도 흉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럴 필요 없다. 인물을 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상징이 있긴 해요. 전두환을 모델로 한 전두광이라는 역할인데 헤어스타일이 뭐 장발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머리라고 하는 그이 상징적 요소까지는 빼지를 못하고 이 마찬가지로 전두환에서 전두광 이름 두 글자는 그대로 했고 그 아주 상징적인 부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영화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전두광이라는 이름을 쓴 거였겠죠. 남산의 부장대 전두혁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러니까는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과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 가지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황정민 배우를 캐스팅할 때뭐 목소리 따라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대머리 분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하루에 한번 촬영할 때마다 4시간 반씩 헤어스타일 분장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혹시 배우가 그 부분을 꺼려하면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더니 황동민 배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캐스팅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다큐멘터리, 처음에 이제 김성수 감독도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처음에 이제 제안 받았을 때는 안 한다고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뭔가 이거를 더 창작해서 해볼 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다는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김성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만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순간의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욕망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이름을 조금씩 바꾸고 하니까 이야기를 만들기가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죠. 제5공화국에서는 이제 다 실명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내내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 실존 인물들이고, 문제는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의 실제 주인공 내지는 그 유가족들이, 아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좀 수정해 달라 내지는 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되게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도 전두환 씨는 전두환 씨 가족들이 뭐 본인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은 없는데, 다른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여지가 있고. 왜냐면 영화 잘 만들어 놓고 막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이거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가처분 신청 놓고 막 그러면 노이즈 마케팅은 좀 되긴 하겠지만 다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후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으로 창작을 더 힘을 쏟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정우성 씨가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좀 강조되기도 하고 하면서 영화적 재미를 많이 가미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영화를 왜 보세요? 우리 PD님은? 재밌으려고. 내지는 뭐 따뜻한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뭐 보는 내내 뭔가 오락적 재미를 위해서, 뭔가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건데, 요즘 이 서울의 봄 때문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지수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가지고 막 심박동 같은 거 되고 막 얼마나 막 너무 안타깝고 화나고 막 이런 감정을, 그걸 즐기러 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영화적 재미는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 안타까움, 분노, 그러면서 뭔가 좀 역사적인 사실이 영화 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진짜 정치권의 여파를 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서울의 봄도 얼마만큼 흥행을 할지 또 이런 부분이 어떤 또 파장을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 지금 영화 기자라고 할순 없지만 그때 영화 기자도 했었고 영화, 한국 영화 애착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2023년 영화, 한국 영화계가 범죄도시 3편, 밀수 뭐 이런 영화 정도로 정리될 뻔했는데,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좋은 영화가 마지막에 개봉하면서 연말에 크게 흥행을 하면서 2023년 영화 대표하는 영화로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반갑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 영화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영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